여기가 군산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정문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도 역시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최초 공립학교로서 이 자리가 전라북도 공교육의 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산에는 언제 그게 학교가 공립학교가 되었느냐, 군산이 개항하던 해죠. 1895년 그 해 가을에 옥구왕 국립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옥구왕 국립수학교가 이 자리였던 것은 아니에요. 옥구향교 내에 양사제라고 있습니다. 양사제를 교육 공간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의 교육은 옥구향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1905년 을사대학 이듬해 일제가 우리나라 이 학교를 폐교시켜버립니다. 옥구왕 공립수학교를 폐교시키고 학교를 새로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1907년부터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조선인 학교들 학생들이 다녔죠. 하지만 말이 조선인 학교였지 선생님들은 전부 거의가 일본인으로 채워져 있었고 교장도 전부 일본인이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에 항민화 정책으로서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석탑 같은 기념탑을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하는 식으로 조회 헐뚝에는 동방노배를 시키고 말이죠. 일본 동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그 식민지 정신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항민화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 그 잔재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중앙초등학교는 이 군산의 역사,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와 함께 걸어왔어요. 지금 몇 년 전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학교 안에 박물관, 기념관도 설치되어 있고 자리 전시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50년 6.25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는 여기 이제 군이 여기를 주둔을 합니다. 몇 년 동안을 북한군과 이 우리 국군이 서로 교대를 하면서 이 학교를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군산초등학교에서 강당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모르니까 학생들끼리는 야 중앙 거짓대들아 뭐 땅통을 옆에 차고 군산국민학교로 군산학교로 이렇게 오라. 그것이 이제 학생들끼리 놀려먹은 노래가 됐던 거예요. 예,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 뒤에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그 민족 상대의 아픔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때 그 얼마나 서러움,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 졸업하신 분들이 복교 기념비를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정원이거든요. 일본식 정원이었고 그 산을 깎아서 일본인들이 여기를 정원으로 조성했다는 것을 산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깎아지던 듯이 비탈지는 이런 그 모습에 공원을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그 조성을 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길이 옛날에는 여기가 뭐 연못이었죠. 구름다리도 있었고 일본식 석등도 있었고 이 높은 계단에 교육치과하고 소아천안 공안할 수 있는 공안전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학생들한테 거기를 참배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일제 식민치하 그리고 또 그 한국 전쟁 굉장히 어려웠던 암울했던 그런 시기의 그 역사들 이런 것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여기 학교의 역사 이 자료 있는 유적 유물 이런 거 하나 두 개에서도 전부 우리 그 군단의 아픔이라든가 아니면 일제 식민지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